올지 안 올지만큼은 내가 저 알려줄게. 아, 예. 형님, 형님 그 남수영 방송 나갔어요? 어. 아 진짜로? 언제 나갔대? 아까 뭐 전화 왔더라고 8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뭐야 야, 이거 안 돼. 부르려고 하나 보다. 이거 안 돼. 부르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갔다가 왔지. 아 형님 그 뭐야 유기견 아니야 시벌려나. 아 유기견 아니라고. 아 그 지코형 팀들이가 개새끼야. 그치 넌 안 쳤대. 아니요 아니요 그 뭐야 집에 가기 싫다 했다면서요. 나 오늘 집에 가기 아, 싫어. 아 술이 좀 고파서? 어 나 좀 늦게 돌아가서. 야 좋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진짜로. 아 나 코트형 진짜 좋아하잖아. 나 왜 좋아하냐. 예.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톡이 와. 봉준아. 왜요 형님 그러니까. 밀정이 뭐야? 밀정이 뭐야? 그러니까 예? 밀정 뭐 이런 컨텐츠입니다. 나도 나가고 싶네. 나도 존나 하고 싶더라고. 아 진짜로? 아, 뭔지 궁금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지. 채팅창 밀정 얘기가 진짜로. 많이 올라오더라고. 아 형님 술 잘 드시니까 밀정에 딱 맞는 사람이야. 아 진짜로? 아 진짜 리얼 딱 맞는 게이머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프로게이머. 아 이번엔 보라편. 아 보라편. 이번에는 오. 일단 확정된 사람은 최군, 연보성, 나, 그 다음에 코트형. 그 다음에 이제 3명 정도 해가지고. 야 나 밀정 나 밀정 나오는 거 일정이 확인 안 됐잖아. 왜 나랑 확정이야. 새끼 아직 너 걔 아니었어? 아니 걔를 떠나서 나한테 일정도 안 물어보고 왜 학점? 아니 코트 직고 연보성 나라니까 이 새끼 많이 컸네. 아니 너한테 너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코트 나 연보성 직고 이렇게 네 명이라. 야 이거는 아, 상상할 수가 없어 비글즈에서는. 형 나와 바로 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안 내려놨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얘 카톡으로. 아 내가 최근이라 했어. 아 네가 최군이라고 했대잖아. 얘가 최군이 했대. 말 잘못했네. 내가 말 잘못했네. 형이 양주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아 나 아무거나. 아 진짜로? 형이 가서 얼마나 드셨는데요? 나 솔직히 얼마 안 먹었어.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좀 약간 골든블루 한 3분의 1 정도? 아 그러니까 골든블루로 계속 먹어야겠네. 아니 아무 상관없어 진짜. 오늘 봉준이가 그랬어. 술의 끝을 보고 싶다. 아 오늘 술의 끝을 지금까지 먹은 술 먹방을 깔짝깔짝 너무 애매했다. 진짜 오늘 끝을 한번 보고 싶다. 야 소주 한 잔 가져와야겠다. 아 형님 근데 진짜 31병 먹었어요. 그때. 우린 그때 나 안 취했어. 없어서 못 먹었어. 우리 완도 못 먹었어. 진짜 술 잘 먹나 보네. 거기 완도였나? 완도 있는 술을 우리가 다 먹었어 진짜. 드라가스. 야. 술 한 잔 먹었어. 진짜? 근데 인정. 얘 술 취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나 술이 안 취해. 확실한 거 얘기하면 나보다 얘가 더 잘 먹어. 맞아? 아 근데 이 형 술 잘 못 먹어. 어? 아 이 형은 좀 약간 술 좀 약간 취할 것 같고 이러면은 일부러 취한 척 해가지고 안 먹고 그런 사람이야. 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술 좀 잘 못 먹고. 아 근데 약간 선택적으로 취해. 뭐냐면 옆에 여자가 있다. 나 좀 취한다. 존나 들이대. 막 머리부터 들이대는데. 오! 아 시벌. 감동당했네. 야야야 그 뭐냐 안주랑 그 같이 황제 바깥. 아 또 코트 형 또 안주 또 다 드시니까. 아 형님 근데 와주셔서 키위네. 아 와주셔서 너무 고맙네. 형님 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고트콜이시더만. 바로 가지. 전화 오면 바로 알지. 아 진짜로? 바로 알지. 아 좋아하다. 나는 술 먹방 이제 남순이랑 보성이랑 저 왜 이렇게 빨리 끝냈어? 여자 없이 했어?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 왜? 왜? 재밌지 않았어? 아니 뭔가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이상했었어. 아 진짜? 분위기가 약간 묘했어. 뭔가 좀 덜 하고 온 느낌? 일 덜 하고 온 느낌? 아 오늘 여기서 해? 진짜로 오늘 딱 컨셉은 그거야. 인방 인터넷 방송에 모든 걸 다 말한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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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슬마 너무 타비디스 하지 말고. 그런 건 소소했다. 소소했다 이 말이지. 내가 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2020년 보라비제 루키 이래가지고 메모장 찍고 어제 4시간을 털어버리대. 와 아 네 코트 형은 진짜 뭐. 메모장 콘텐츠는 얘가 진짜 살만하더라. 아프리카를 하도 많이 봐갖고 난 5명 보고 이런 시청자 이런 BJ도 아니까. 아 네 형님 최근에 뭐 만식이랑 왜 싸웠어요? 만식이랑 싸웠어? 아 그 뭐예요? 아 그 정확한 그걸 몰라. 그걸 정확한 그걸 몰라가지고. 만식이가 난 되게 서글서글하고 웃을 때 되게 좀 약간 구김 없고 얘가 그래서 되게 좀 괜찮은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왜? 근데 왜 어몽어스를 하는데 약간 이제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계속 놀아가니까 난 사실 그때 유쾌하게 넘겼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 커. 진텐이었어? 어. 진짜 진텐이었어? 나 나가고 나서? 아 그래서 야 씨발놈아 소리 질렀다니까. 진짜 찐텐으로? 약간 찐텐으로.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약간 만식 고통받고 있더라고. 유동들이 막 몰려가고 만식이한테 막 만식 그 트라우마 있어. 어, 그래. 어, PTSD 트라우마 있어. 어, 트라우마 있어 가지고. 어. 야, 되게 미안해 가지고 1,000개 쌌어. 어. 1,000개 쏘고. 와, 어. 형이 1,000개 쏜 거 맞지? 아, 그지 그지. 1,000개 쏘고도 어. 매니저분도 오셔 가지고 어. 말씀하시고 좋게 잘 넘어가는 해프닝 아니었어? 해프닝이었어. 어. 네, 다행이네. 해프닝 해프닝. 근데 형 그것 때문에 뭐 기회 잡아 가지고 장기 휴방 하려다가 취소했다는 그건 뭐야? 아니, 솔직히 너무 까이니까 너무 까이니까 불쌍한 척을 좀 해야겠다. 아~ 제발 내 쉴드 좀 쳐줘 꽃박이들아. 아~ 나 쉴드 좀 쳐줘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했어. 어~ 야, 너 어머스 왜 그따구로 하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아, 나 계속 봤어.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껴들겠어. 그러니까 어. 이게 이거 있어요. 동갑이잖아. 근데 형이랑 이 형이랑 감성이 좀 달라. 맞아 맞아. 어, 진짜로 이 형은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 어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이 형은 막 이렇게 시끄럽고 이러면은 얘는 내가 봤을 때 고등학생 4명이라도 토크 될걸? 어, 그렇지. 어, 맞아 맞아. 어, 진짜로. 그리고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나이 차 극복할 수 있는 애야. 얘는 20살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대화가 통하잖아. 그러니까. 어. 근데 형이 좀 약간 그것도 막 잘 끼지를 못하고 그런. 아니 나는 사람들이 막 디스코드를 하잖아? 한 10명이서 막 이래. 거기 어떻게 내가 껴들어? 에이. 시끄러워가지고 못 껴드는 거야. 못 껴들겠어. 아, 이 형은 딱 이게 딱 그걸 잡드만 메인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하더만. 아니 그런 거야. 디스코드는 딴 사람들 소리는 다 족같은데 얘 소리는 되게 잘 들려. 어 맞아. 뭔가 아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어. 오 집중하게 돼. 어. 어.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이 그때 막 빠지고 싶어 하더라고. 군대 안 갔다 온 거랑 상관이야. 뭘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아이 발작 버튼을 왜 아니 아니고 아이 군머 드립을 아 발작 버튼 야 안되겠다. 야 너 가짜 사나이 3기 너 지원해. 아니 3기 지원해도 안 3기 안 한대. 안 받아 줘도 척척이라도 해야지. 어 받는 척이라도 어. 아 그런 걸 왜 읽어 진짜. 요즘 애들이 진흥이 형한테 옛날에는 군대 가라 군대 가라 안 통하잖아. 어떻게 바뀐 줄 알아? 최군이 형 롯데리아 신메뉴 리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인류지. 아, 안 돼. 그래. 나한테 또 하고 이러면 또 이게 뉴스 뜨고 이러니까. 아, 너 봉지 수리 한 달 만에 오네. 만날 아름이랑 그때 방송했었었는데. 아, 그때도 봤네. 어. 근데 난 코트 형이랑 방송하고 단 한 번도 망한 적 없어. 아, 진짜. 아 코트는. 진짜로. 코트는 진짜로. 아, 근데 나 형이 형이 진짜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옛날 코트랑 지금 코트랑 이미지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나 대박이야. 옛날 코트 아는 사람들은 진짜 유일하게 몇 년 전에 코 그러니까 철박이들이랑 맞짱 텄던 코박이들이랑 맞짱 떴던 그거잖아. 어, 인정? 으피야. 어. 아니, 형. 나 그때 탱글다이닝 대타로 나갔어. 근데 씨발 나갔다 와서 딱 와가지고 책 인방길 그때 인방길 보던 시절이니까 지금 펭고보지만 인방길 딱 보니까 저 새끼 저기 왜 갔냐고 하면서 어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치. 아형 어. 아니었으면 더 망했어. 형이 그래도 그나마 좀 약간 해줘서 그렇지. 형은 잘했어 진짜로. 어. 아 그때는 또 비글즈 아니었잖아요. 그지 그때는 아니었지. 어. 아 근데 형이 비글즈 들어가니까 좀 어때요? 아 얘 최고지. 아 근데 비글즈가 예. 이게 진짜로 비글즈 할 때 제일 긴장 많이 하긴 해. 아 그런 거 같아. 왜냐면은 좀 팬덤 성향이 좀 세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실수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그때 제일 많이 때리긴 해. 아 뭐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괜찮을까? 어. 야 천하의 코트가 울먹였다니까. 왜? 왜 울먹? 그때 비글즈 처음 24시 했었을 때. 왜 왜 왜? 그거 끝날 때. 어 그때는 약간 뭔가 좀 감정이 북받치더라고. 야 근데 24시가 중독성 있어. 우리 또 할 것 같아 왠지. 아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잘해 24시간을. 중독성 있어. 아 그러니까 24시간은 내가 봤을 때 24시간 콘텐츠는 비글즈 이후에 다른 크루 못해. 왜 그런 얘기를 수장 앞에서 해? 아니 얘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 너희 봉준이 한계점을 왜 네가 저기 해? 나 형이 단톡에서 그만하긴 했어. 한통에서 우리는 24시간 못하겠다. 어 만만이어부터 야 지쳐. 아 한잔 하실까요? 24분으로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추석이 다들 뭐 어디 나 내려갔다 온 거야? 아 왜 이렇게 세게 탔어? 존나 세다. 맞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존나 맛없게 세게 탔어.
맞아 술은 좀 맛있게 그러니까, 타야 되는데 맛있게 타야 되는데 그럼 네가 타봐 이 새끼야. 아 그러면. 제가 탈게요. 그래 아, 네가 아 이거 제가 타야겠다. 아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세게 탔다 이거는. 봉준 고향 갔다 왔어? 아 안 갔다 왔어요 형님. 형님은 그래? 형님은 인천이시잖아요. 왜 우리... 무슨 인천이야 목포지 인마. 아니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이쪽 사시는데 우리 집 약간 좀 가정이 약간 좀 뿌링클 집안이라 예? 약간 좀 가루 집안. 아니 예? 뿌링클이라 이해합니다. 사는 과정이야. 그리고 뒤 추석 때 가족들 모여가지고 불편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야 너 좀 이번 뭐 회사 좀 들어갔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취직은 좀 했니? 얼마나 스트레스야. 인정? 아 그거 맞지. 아 그래서 형님 이번에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번 안 갔지. 아 진짜로? 아 근데 그 뭐야 형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왜 맨날 게스트만 다니고 갬방송은 왜 안 해요? 갬방해. 야 이거 존나 돌려깎인 거 알지? 아 왜? 갬방 할 때 얘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 아 아니야 궁금해서. 아 왜 이렇게 돌려깎래? 갬방해. 어 아 갬방해? 아 진짜로. 이틀 정도 하긴 했어 이번에. 아 진짜? 근데 9월 달에 내가 보니까 12일밖에 안 했더라고 갬방을. 그래. 그리고 다른 데 다 순회공연 다닌 거야. 아니 근데 코트가 존나 슬로우 스타트인 게 뭔지 알아? 네. 처음에는 시조세한테 따이고 출발해. 아 정말 처음에는 저 스무살 출발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키잖아 만다리 찍고 있어. 그러니까 얘 방송은 디디디디 이렇게 올라가. 맞아 진짜로. 처음에 제 초반만 들어와. 어? 형 방송은요. 자 여러분들 보라 대통령입니다. 아, 봉준이 방송했대. 안돼. 9시의 왕. 그게 있어. 형도 솔직히 말해서 느끼겠지만 철구형 키고 안 키고 좀 차이 많아. 아 그지. 맞아 진짜 그지. 좀 많이 커 진짜로. 이게 그리고 철구가 안 킨 날에 개인 솔방을 하면은 약간 좀 기대감이 있긴 있어. 맞아. 이제 좀 들어와 주겠지. 맞아. 나도 봉준이 휴방 날을 무조건 컨텐츠 해야 된다 마인드야. 그냥 기본적으로 봉빠기 분들 엄청 들어와 주거든. 그러면 그날 달라 채팅창 분위기가. 근데 진짜로. 이런 말 해도 돼? 성대모사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내 재능인데? 아니 내가 얘 방송을 진짜 자주 봐. 알잖아. 그건 솔직히 너도 이제 도라에몽 하던 시절부터. 알지.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면은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그래. 아무 노래 하고 있고 또 나와가지고 뭐 시조세 따라하고 있고 누구 따라하고 있고. 너 메타몽이야? 내 능력인데? 아니 이 새끼 개그맨 때 못 풀었던 그거를 야, 방송에서 풀어. 나한테 성대모사는 K한테 도망 같은 건데? 버릴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버려. 성대모사 쏘쏘쏘를 매일 해 매일. 아니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나 이번에 유해디님하고 합방하려고 딱 나를 잡았어. 아 진짜? 아니 나를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 하자고 됐어. 유해디님이 이제 연락하자 했는데 이번에 또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아니 솔직히 나 소신발아. 소신발아. 방방 받듯이 섹섹바 해야 돼. 아니 왜? 신새끼야. 아니 안 했다잖아. 사사바. 사생활은 사생활은. 섹섹바는 좀 무식해. 신새끼야. 힘이. 아니 나 성인이고 안 돼. 했건 안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근데 너무 과거까지 막 해가지고.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이 당한 거잖아. 그지. 해킹이 당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사생활 치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지. 피해자지.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 맞지.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치부야. 맞아. 근데 치부를 이제 이게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리고 예전에 장동건 형도 그런 거 있었잖아 비슷한 거. 해킹 당해가지고 일인정? 아 그지. 예전에 주진모 형이랑. 그래. 어떻게 보면 해킹 자체가 불법인데 대중은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우선 사생활을 보니까. 그치 그건 맞지.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없다면 나는 괜찮다고 봐. 그치. 맞지. 사생활은 뭐 그건 뭐 해킹 당한 거니까. 그래 섹섹바해 섹섹바해. 형 근데 형 고소당했어요. 나? 예. 아 왜? 그분이 고소하신다고? 예예. 아 진짜로? 예. 아 나 고소한데? 취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하셨잖아요. 형 에디한테 고소당해요. 예. 아 근데 진짜로 아까 펜코 얘기해서 그런데 나 요즘에 방송 켜놓고 펜코 탐방하지? 존나 펜트키야. 시청자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야 진짜로. 의리 있어. 펜코가 나는 이제 좀 좋아.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인방계를 보긴 봐. 난 보긴 봐. 나 처음 안 할게. 처음 보긴 보는데 많이 그냥 바뀌었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펜코로 가는 느낌.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펜코는 그냥 진짜 있었던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인방계는 자기가 생각 느낀 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잖아. 그렇기 때문에 날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가. 그러니까 약간 펜코가 쿠팡이라면 쿠팡 택배라면 인방계는 약간 알지 지로.
아. 전단지. 아, 보고 에이 씨발. 알지 알지. 약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어. 개새끼 너도 안 받아. 뭔가 지로가 뭔지도 모르고. 지로 몰라? 지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 아, 사람들은 웃잖아. 어. 일반. 어, 어 지로가 아 지로가 뭔지도 모르겠고. 시발년하고 버려. 아니 뭐 아니 아니 지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게 뭐냐면 어. 전기세. 어. 아, 아 지로. 아 그 지로. 아. 그런 나 진짜 이렇게 나 버려져. 너 요즘 뭐 좀 힘들어? 몰라 안 받아줘. 아,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약간, 아, 그냥 그 보는, 보긴 하는데, 막 그렇게 그 안 하는 느낌? 근데 어. 펜코가 나는 무한 찬양하고 싶은 것보다 진짜 그 기능을 너무 잘해줘서 좋아. 내가 방송하느라 못 본 방송을 정리를 해줘. 아, 그건 좋아. 나 이게 너무. 그게 원래 인방겔이었어요. 맞다니까. 아, 어, 그게 원래 인방겔이었어. 내가 인방겔을 코트야. 어. 그런 기능을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방송 대상 때 인방겔 형님들 감사합니다 얘기한 거야. 어. 네이버 음성 1위 했었어 그때. 인방 게리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요약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 거지. 근데 그 순기능을 아. 너무 잃어버렸어.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때 인방 게리 감사합니다. 일배 족가세요 이러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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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아니, 아니 새끼 비글 좀 오래 했더니 세졌네. 아, 왜 왜? 왜. 일배 주 저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일배 얘기를 왜 해요? 일배 내가 왜 일배 주적인데? 주적이잖아. 아 진짜로. 주적이야. 근데 나 일배 주적이라고 하는데 나 일배 논란도 있었어. 아 진짜? 아, 아 맞아 맞아 예전에 어. 지코 형이 좀 얘기하고. 아 그건 뭐 다 있지. 어. 그래 근데 사생활은 역캠들이 근데 이해가 간다. 어찌 보면은 어 다 내놓고 그치. 살면은 어. 이게 자기 그 생계 압박이 들어오니까. 맞지. 어 그렇게 척척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여자친구도 역캠이잖아. 내 여자친구 역캠이지. 공개 연애하고 나서 풍 줄었대 늘었대. 아 이렇게 40만 개씩 받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한 달에 10만 개도 이제. 아 진짜. 어. 근데 그거는 형님. 너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맞아. 유다 형도 향이 누나 처음 잡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헤어지자 했었어. 어. 그래서 다시 사귄 거야. 나는 딱 그 마인드야. 역캠이랑 내가 사귄다? 공개 연애 한다? 결혼한다는 마인드로 공개 연애 하는 거지. 몰입도가 좀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막. 별풍선에 쏠 이유가 없어지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네 다른 남자의 여잔데 내가 굳이 너한테 풍선을 왜 쏘냐? 내가 호구냐? 이런 건데 죄송한데 이 말씀도 드릴게요. 어머머머. 저랑 안 사귀었어도 호구예요. 맞잖아 맞잖아. 아 그거 맞지. 어 다들 뭐 착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있다니까. 김봉준은 채범이는 터져요. 어, 아, 내가 옛날에 공개연애 해봤는데 공개연애 한 역해마 태풍이 많이 터졌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효과도 있어. 남자가 뭐 너무 존잘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쏜다니까. 맞아. 왜냐면 어. 아, 이 새끼랑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저 새끼랑 사겨? 그, 어. 나도 미리. 그래. 근데 그런 면에서 너는 아름이가 풍이 안 터진다는 거 그런 면에서 남자들이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아름이랑 나랑 헤어지잖아? 아름이 80만 개 받을 거야. 가능성이 올라가거든. 10만 개까지? 가능성이 확 올라가거든. 어. 아 내가 아름이 우리 그거 해야지. 로켓 아. 아. 로켓은 아니 로켓 쏴야지. 와 로켓 단 얘기하지 말라. 물 로켓이나 날려 그냥. 죄송합니다. 아. 야 안주 시켰어? 어 됐다. 보기 좋다. 아 네 나 개인적으로. 아. 봉준이한테 그래. 너무 고맙지만 저 태훈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여러분들 우리 그때 무슨 방송 했을 때 봉준 인방 뉴스. 아. 인방 뉴스 끝나고 태훈이가 태훈아 아 태훈 우람아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여 앞에 허름한 포차 어, 소주 노면. 먹으면서 너 무조건 크루 들어가야 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자 하는데 무슨 내가 들어간다고 받아주냐? 아 근데 피해 의식이 너무 심하더라. 아 있었어. 얘는 조금 어두워지면은 한없이 어두워져 버려. 맞아 맞아. 어 우리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그냥 에이 방송하자 이러고 하는데 얘는 조금 어두워지면은 그냥 나라 끝까지 갈라 그래. 니 혼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나랑 합방을 하자고 하면 나보다 구독자가 많으면 안 했어. 왠지 알아? 왜? 피해잖아. 안돼 안돼 형.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랬었어. 아니 예전에 내가 방송 중에 내 팬들 아는데 맞아. 눈물을 개 많이 흘린 날이 있어. 언제냐면. 양팡이랑 팡이랑 지금 팡이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팡이랑 한번 제주항공 뭐 광고 같은 걸 찍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제주항공 광고 이렇게 계약 조건에 팡이 영상에도 내거 올라가고 내 것도 올라가는 거잖아. 내 거에 당연히 팡이 나오니까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양파 나 구독을 안 했었거든. 양파 유튜브에 내 거 영상 올라온 걸 봤는데 댓글이 천 개면 900개가 내욕이야. 그치, 근데 딴 건 괜찮아. 최군 꺼져. 최군 짜증난다. 괜찮은데? 최군 때문에 구독 취소합니다. 양파님 실망이에요.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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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여러분들 진짜로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뭐냐면 맞아. 나 혼자 힘든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누가 힘든 거는 너무 여러 알지 뭔지 알지. 그때 그런 마인드가 강했어 너 만나기 전에. 그래 이번에도 그 가차사나 2기에서 오영민 씨 저기 그냥 눈 그 각막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맞아 봤어 나갔잖아. 이건 스포가 아니라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맞아, 맞아.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악플이 이 포머스 진짜 미친 새끼들이라고 해. 현민님 뭐 일본 욕이 엄청 많아. 현민님에 대해서. 왜 그것도 어떻게 당신 때문에 우리 유튜버가 그 자리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자리인데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냐. 아 그건 아니지. 그니까 그 존나 미개한 거야. 각막이 저기 됐었는데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팔꿈치로 맞았어. 맞아가지고 각막이 이렇게 나간 거였어. 그건 좀 아니지 진짜로. 왜냐면 그거 계속했으면 만약에 나가봐. 그러면 그래,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뭐 계란님이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 안 구이시게. 그러면은 가짜 사나이 없어져 오히려. 그래. 몸을 생각하는 게 먼저인데 야 거기다가 그럼. 그런 드립 치니까 좀.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옛날에. 존나 잘 나가다가 없어진 이유 알지? 맞아. 알아. 나면 한 명. 그런 거 나타나면 없어져. 진짜로. 얼마나 서러워. 그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셋이서 술 먹으니까 이게 새벽이라서 그런지. 그냥 아무 얘기하도 괜찮네요. 난 코트 형을 너무 좋아해서. 왜? 나 이 형 진짜 좋아해. 아 진짜로? 난 진짜 엄청 좋아해가지고. 뭘 니한테 그런. 너가 더 친하니까 단톡에서 얘기 많이 하더만. 나 좀 부러워 그런 거는. 아 단톡에서 비글즈 얘기 뭐예요? 창현 형 이제 이번에 뭐 리니지 컨텐츠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날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뿜빠이하기로 했어. 입금 언제 주냐? 계좌번호 올라가고 그래. 아 형님 입금했습니다. 아 형님 입금했습니다 형님. 계좌번호 올라가고. 그나마 내가 그래도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 막 이제 그런 거 보내 막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런 느낌으로. 잘 보내고. 창현이 형 얘기 나왔었는데 이 새끼가 찐인 게 뭔지 알아? 나 이번에 코디오스 아 여체디오스타 알죠? 나랑 너랑 보성이랑 했었어. 창현이 형이 그때 동시간대 비글즈 뭐 했었잖아. 여기 좌표를 찍었었나봐.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방방방 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나중에 봤더니 가서 창현 형한테 존나 뭐라 했더만. 그럼. 형 그거 잘못한 거야. 난 이런 거 보내. 15개 있고 감기 조심하세요. 나 말하고 있어. 씨발 존나 만만히 형 카톡인데요? 이거 이렇게 보내 나는. 우리 단톡에. 이런 거. 왜. 형. 이거 틀고 형이 보면 형 차단할 거예요. 아 근데 그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창현이 형한테 장문으로 연락 오고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남순이한테도 연락 왔어 사과를.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창현이 형 그냥 너 방송은 너를 생각했다기보다는 넌 사실 미끼 상품이었던 거야. 뭐야? 창현이 형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견제 때리려고. 정치를 워낙 잘하니까. 아 비유즈로? 아 이번에 캐리했던 막 저 뭐 그 아바타 속에 봤어 그거. 동원 섞였어. 근데 비글즈는 진짜 다 너무 좋더라 실제로. 주랑이님 이뻐 실물? 와 아, 진짜 이뻐 진짜 이쁘다. 아 근데 궁금해. 철구 형이 방송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쁘대? 여기 계속 존나 이쁜 사람 있다 이러는 거야. 맞아 그때 오디션 때. 진짜로 여기 존나 이쁜 사람 있다. 맞아 개사기 있다 이러면서 조세코르야. 아니야. 조세코르야. 크루가 아니, 크루가 아니고 그거래. 그 개건. 특채 같은 거래. 크루는 아니래. 아 크루 아니야? 네 왜냐면 크루가 추석 때 우리 집에 왔었어. 아 그래? 아 크루 아니야? 별걸 다 만든다. 개건도 있고 뭐도 있고. 크루 맞다네. 크루 맞대. 뭔 상관이야. 크루 맞다잖아. 새끼 막 던지고. 그러니까 뭐 개건이야. 아니야. 그래. 크루 아니야. 이기잖아. 아니 맞대잖아. 맞으면 맞는 줄 알아. 그래. 뭐 시청자들이 더 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 우리가 뭐 24시간 아프리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야 너 이거 누구 거야? 네 거야? 와 내가 구했어? 아니 이거 핸드폰. 아 이거? 아이 형. 짭이야. 아 짭이야?
야 이거 가격 엄청 올랐더만. 나 이게 너무 재밌어 이 반응들이. 톰브라운 이게 원래 찐이면 10,000원이잖아 어. 진짜 이거 보면 너도 개새끼야 500만원 나도 이거 살라했어 500만원 이거 5,000원짜리거든 가격 엄청 올랐잖아 어. 나 이거 살라고 이거 구했는데 없더만. 없어 페이스만 저기 했구나. 야 잘 속겠다 사람들 어. 아니 형 이거 형도 살라했어 형 막 어 난 폴더블 2 살 거야 어. 아 진짜로? 나 이번에 폴더 2 살까 울트라 살까 고민하다 울트라 샀거든. 아. 나는 그러니까 폴더2를 살려면 저 톰브라운을 사지 그냥 폴더2는 좀 약간 돈 아깝더라고.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톰브라운 에디션이 어. 깐지나 저 톰브라운 저거 있는 사람 있으면 형님들 말해주세요 저 바로 사게 진짜로 근데 저 선택된 사람만 사는 거라서 아마 왜요? 그게 추첨제야. 아 진짜로? 어 추첨해서 어, 몇 명이지? 빡세네. 그래서 야 연예인도 못 사 저거는. 아 진짜로? 어. 아 상호가 있다고? 상호가 어떻게 그 군대에 있는데? 상호가 왜 있어? 아, 상호가 추첨했는데 설마 걸렸어? 아 애교용한테 있다고? 아 애교용 씨한테 있대? 아 진짜로? 와 대박이네. 어 그럼 원이래잖아요. 아 원 말고 투 이거 아 통그라고. 아씨 원이야 씨. 둘이 많이 빠져졌나 보다. 어? 왜? 둘이 많이 친한가 보다. 아 몰라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존나 밀어내잖아. 뭘 밀어내? 봉준이가? 봉준이가 왜 밀어내? 그래 나 형들한테 얼마나 깍듯이 잘하는데. 그래 그래? 너 컨텐츠 짜면 봉준이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 그걸로 갖다 바잖아. 뭘 갖다 바쳐 형님. 나 이번에 8개 까이고 하나 통과됐다. 아 진짜? 존나 좋아. 아 근데 형님도 막 비글즈 막 이렇게 컨텐츠 짤 때 막 누가 해요? 누가 아이디어 제일 많이 해? 이제 철구가 나무를 심어.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를 달아. 아, 네. 그런 식으로. 나무는 철구야? 나무는 철구가 심어. 아 그래? 거의 아, 모든 콘텐츠 철구가 다 짰어. 아 맞아? 진짜? 어. 나 방송 볼 때 다 네가 짠 줄 알았는데. 야, 근데 먼 콘텐츠를 하더라도 텐션이 중요하더만. 맞지, 그건 맞지. 어. 살려야지. 그게 될까? 그랬는데 막상 텐션 좋아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빅을 했던 콘텐츠 중에 너는 개인적으로 아 씨발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잘된 콘텐츠. 망할까 싶었는데 잘된 거는 의외로 잘된 거? 의외로 잘된 거? 아 그냥 뭐 다 잘 됐어 솔직히 비글즈 했던 거는 다 안 된 거 같아. 괜찮았어 또 어 진짜로 그럼 그거 누가 짰어? 우산이 안 됐지. 어? 우산 비글즈 우산이 안 됐지. 야 어디 아, 그거는 어. 좀 약간 그거 한 게 내가 인석이 형한테 물어봤어 그 다음 날 이거 바로 차트인이 되는 거냐고 어. 에이, 되는 거란데 어, 안 되는 거네 우리나라 동시다발적으로 80만 명이 노래를 동시에 1시간 내에 딱 들어야만 70위권에 올라간대잖아. 그래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엄청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근데 난 노래 좋던데. 난 형 부분이 너무 좋던데. 아 진짜? 아 진짜로? 노래 근데 틀면은 좀 좋더라. 문득 피를 가려. 어 좋더라.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비글즈한테 피해주지 말고 형 혼자 내요. 아니 맞잖아.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어. 혼자 내야지 왜 비글자랑 같이 내려고 그래 노래가 아, 문득 오래가. 문득 비를 가 아이씨 발 왜 이래 아 지금 취했나? 안 이런데 왜 이렇게 오늘 주접을 많이 떠네 존나 주접떠네 왜 이렇게 주접떠러 오늘 동갑인데 이 새끼 왜 이래 형님 이거 드시면 제가 한잔 따를게요 야 보성이 뭐해 보성이? 아 보성이 보성이 집에 갔지 보성? 아 형 너무 많이 따라요. 아 오늘 취할 거야. 취해야 뭔가 눈치. 아 안 왜냐면 너 봐라 저 새끼 절대 끝까지 술 안 먹어. 시청자 떨어지면 끝난 말이야. 아 뭐 시청자 떨어지면 뜨거 지금 3시 반 아 2시 반인데. 맞아? 그래. 오늘 꿈 뭐 끝까지 가. 그래. 어 뭐 어때? 사랑해. 애정 결핍 있냐 너? 아 그게 아니라 형님. 솔직히 말해서 무엔터에 대해서 딱. 이제 방송 끄고 들었는데 좀 우리가 틀 이미지가 너무 강하대요. 근데 그래서 웃긴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래요? 만만형이랑 이렇게 얘랑 막 장문으로 카톡 보내는 거 보면은 개웃겨. 아, 존나 그래? 웃기던데? 그래서 유쾌해 그 틀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어린 사람 한 명을 좀 영입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 생각은 좀 어때요? 어린 사람? 네 한 명을 어린 사람 누가 있을까? 어린 사람 누가 있든 말든 어린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좀 어떤 거 같아? 여섯 명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괜찮을 것 같기도 어, 하고 어. 한 명이 막 나대주면은 어 좀 그럼 재밌을 것 같아. 나대주는 사람 없나? 형은 어때요? 난 상관없어. 나만 나가는 거 아니면
무서워. 밥그릇 중요하지.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제 한 명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누구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보성이 형도 지금 크루 만든다 하잖아요. 10월달에. 맞아. 크루. 근데 진짜 이제 보라 쪽에서 뭔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을 싹 다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약간 아무래도 이때 아직 이때. 그러면 형이 생각했을 때 영크루에 딱 누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흥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김태균 씨나 뭐 태균이랑 정윤종 씨, 윤종이 뭐 이런 분들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기본 가단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채훈이 형이 좋아하는 인호도 괜찮네. 인호도 K도 있고 K도 있고. 아니 그리고 나 이거 클립에서 봤는데 인호 형이 형 그만한 거 알아요? 뭐? 루엔터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바로 들어오겠다고 말했어요. 누가? 인호 형이. 인호가? 오 영입해! 예? 예? 나 지금 비글즈 공작원이야. 영입해! 잘 되겠는데. 근데 인호가 요즘에 봉준이랑 몇 번 맞춰보면서 합이 좋아진 건 사실이야. 아! 이거는 이제 크루먼들끼리의 대화고 수장끼리의 대화 하나 좀 궁금하지 않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수장들끼리 얘기한 게 있어. 뭐냐면 단톡 있어? 아니지? 단톡은 있는 거 아니고 그때 새벽에 스티 형 방송 이제 좀 안 됐을 때 철근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에 그 전에 이제 내가 뭐 강크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리얼 주작 없이 진짜 리얼로 스티 형이 선택하는 거였어. 그래서 세 명에서 말한 게 뭐냐면 만약에 스티 형이 나를 선택 안 하면 뭐 하려고 했냐면 세 명이 이제 오디션을 보고 모든 크루건들 다 트레이드. 모든 크루건들 다 트레이드로 한 명씩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 아, 약간 봤어요. 갑질몰란 나오지 않았어? 맞아. 얘기 나와 분명히. 맞아.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안 했으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민심 자체가 비글즈가 너무 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 맞아. 그래서 완전 다 그냥 이제 그걸 하고 리셋을 하고 이제 완전 싹 다 트레이드로 이렇게 하려고 막 생각은 했었었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크루 중에 내가 무엔터치만 그건 있어. 멤버 조합? 그러니까 멤버끼리 많이 모이는 거는 비그즈가 1등은 맞지. 맞아 그건 맞아. 진짜 24시간 많이 했고 뭐 스토리도 많이 만들어냈고 뭐 앨범도 냈고 뭔가 가장 좀 무한도전식의 어떤 그걸 많이 한 거는 맞지. 왜냐면 우리는 할 만한 게 우리 아직 한 명도 한 번도 맞아. 모인 적이 없어 우리는. 왜? 그래서 우리 아직이야. 그래서 그때 1차 지명 철구 형이랑만 둘이서만 얘기했었는데 1차 지명 누구였냐? 누구야? 둘 다 연보성이었어. 보성이네. 둘 다 연보성이었어. 보성이. 1차 지명 했을 때 그거였고 그치?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무조건 뽑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코트 형이었어. 아 진짜? 내가 봉준이가 코트 진짜 좋아해. 나 코트 형 무조건 영입하고 싶다. 약간 봉준이 성향이 코트가 맞기도 해. 나도 봉준이랑 좀 마음이 편하긴 해 진짜. 안 되냐?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나 그리고 이거는 형 너무 자만할까 말 안 했는데. 자만한다고? 나 정말 안 하는데. 최군 형 아 철구 형이 형 진짜 뽑고 싶어했어요. 진행 잘하니까 진짜. 맞아 그 얘기는 미들질 때도 했었어. 그러니까 철구 형이 뭔 말했냐면 야 너 최군 형 진짜 잘 뽑았다. 너무 시너지 좋다. 진짜 리얼 시너지 좋다. 진짜 그렇게 말했었어. 맞아. 진짜로. 하긴 이 BJ들한테 뭔가 인정받은 기분 존나 좋지 않아? 그래.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어. 왜냐면 내가 바라보고 이 새끼 존나 학고였잖아. 내가 먼 훗날 저 새끼한테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건쟁대가. 맞아. 옛날에요. 여러분들 인생 멀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해줘야 돼요. BJ들한테 칭찬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리고 나는 맞아. 이제 진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청라에서 여기까지 이제 넘어오려면 올림픽대로 항상 타거든. 맞아. 밤에 돌아가자 새벽에 돌아가잖아. 야경이 죽여 진짜. 한강에 뭔가 고독하면서도 돌아가면서 진짜 방송 잘된 날은 한강에 대고 소리쳐. 왜? 뭐라고?
방송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 좋아. 아 설마. 이야. 씹새끼가. 어. 그러지 마. 왜? 뭐 하려고? 뭐야? 아 이 새끼 왜 이러셨네? 아 왜요? 아니 내. 아 왜 나로 뭐라고 해?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정준아. 네. 아, 진짜. 아니고 아니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게 내 친구 잡아준 거잖아. 뭔 소리야 이게? 야 세상아. 아, 그러니까 아 세상아. 오. 어. 아,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설마. 아 나 그거 생각해가지고. 아 세상아. 야야야 짜파게티 하나 끓여줘 라면이나. 아, 죄송합니다. 어. 불순했네요. 아 좋다. 근데 형님.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초반 때 오늘 방송 초반 때 얘기했었는데 별풍선 10만 개 받는 게 낫냐 아니면 방송 한 두세 번 연타석으로 잘 되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전 연타석 잘 되는 게 낫다 생각했거든요. 나도 엊그저께 그 질문 들어와서 나는 아 야 별풍선도 좋긴 한데 솔직히 방송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어차피 돈은 열심히 하면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이라 따라온다. 어 그렇게 얘기했었지. 어 진짜 너도 아직도 그러세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야 너도 아니, 너도지. 근데 아니에요. 나는 풍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풍선은 방송은 내일 잘하면 되는데 풍선은 내일 안 들어와. 아유 진짜로. 아니 존중해줘야 돼. 어 존중해줘야지. 아 오늘 들어온 1,000만 원은 내일도 1,000만 원이잖아. 근데 오늘 내가 민심 샀다고 내일도 잘 되냐? 아니야. 근데 그것도 맞아. 맞긴 해. 어. 어 난 그래서 맞아. 지금 저 별풍선 숫자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왜? 너무 높아 있잖아. 아 그래? 아 뭐 어때? 많이 받아야지. 봉준이 또 저 뭐야 대회 열고 하면은 아 많이 받잖아. 아 이거 국물 좀 해 이거. 아니, 미션 폴은 많잖아 봉준이는. 아 근데 봉준이는 어. 유튜브가 넘사야. 지금 조회수 개또라이급이야. 나 그 봉준이 사실 제 좀 저기 빙첸 씨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휘통신실처럼 있잖아. 어, 예. 지휘통신. 어, 지휘통신실처럼 딱 있는데 봉준이 유튜브 얼마 버는지 얘기해보는 게 좀 궁금하긴 한데 뭔가 실례인 것 같아. 그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어 스튜디오 들어가는 게 있잖아. 거기 어, 들어가면 수익 맞아 나와잖아. 맞아 맞아 다 나와. 얘 수익 보자마자 라이프랑 눈만 찍고 이랬다니까. 에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아 어, 그 정도야. 어? 야,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아 그러는구나? 아, 그렇지. 그 정도지 너는. 내가 봤을 때 너가 탑3 안에 들걸? 아 근데 요즘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은 좋긴 한데 탑3 안에 들어? 진짜 군인은 요즘 유튜브 조회수 어때? 나 이제 1,000만 원 넘었어 다시. 이야 오지네. 나 원래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원래 2,00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뭐 여러가지 일도 겪다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1,000만 원 이상으로 반등했어요. 어, 저는 저한테 너무 큰 만 달러 이상인 거지. 잘 됐네. 나도 사람 잘 만나서 나도 잘 된 것 같아. 빅을 좀 만났지. 그리고 아름이랑 해가지고 아름이랑 영상 올렸는데 와 7시간 만에 12만 달이? 와 많이 올라간 거야 나는. 어. 코트도 너도 얘기해 줘. 최근. 얘도 아 나? 아 그럼 척척 안 하고 하나씩 말하자. 아 이러 가자. 이제 좀 약간 술도 좀 먹고 했으니까 서로에게 질문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답 못하면 원샷을 잡. 어, 진실게임. 진짜? 진실게임.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척척 챌린지. 아, 진짜로. 어. 오케이, 진실 게임 가자. 어, 진짜. 내 질문이 존나 빡세. 근데 이게 시청자다가 역덕상에서 3만 명 봐주고. 어, 진짜? 어. 오. 어. 역덕상이 아니고 역덕상이라 그러면 4만 달에서 무너진 거야? 어, 여기 역으로 올라갔다고. 아 올라갔다고. 올라갔다고. 아, 떡상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역을 왜 붙여? 아 죄송해요. 우리 말을. 어, 수장이가 좀 안 좋아. 아 쏘리 쏘리. 어, 예, 그러네. 어, 역주행 역주행.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당연하지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대답해야 돼. 예를 대답하면 돼. 어. 예를 들면 해봐. 형님이 알려지지 않은 BJ 커플들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만 되시오. 하나, 둘, 셋. 시주세. 어, 시주세 알려줘. 알고 있어. 김빵규로 사귀잖아. 아니, 비밀 여친이 있는데? 빵규리. 아니, 그거 말고. 아, 예. 개새끼고. 세컨 있어. 아, 그럼 허위 사실 안 돼. 그럼 허위 사실 안 돼. 날조하면 안 돼? 뭔 세컨. 아, 날조하면 안 돼? 뭔 세컨. 어, 알았어.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바로 먹는 거야, 인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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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박스 봐. 어, 박스해, 박스해, 박스해. 어. 날조하면 안 돼. 지금 먹으라. 어, 먹기 싫으니까 막, 막 날조하게 되네. 어, 날조하면 안 돼, 날조하면 안 돼. 그럼 최민영님부터 하세요. 내가 공격하는 거야? 네. 봉준이한테 일단 해. 그럴까요? 봉준이. 나한테.
대답 못하면 먹는 거야? 아 대답 못하면 먹는 거지. 아 이 새끼인데 대답 존나 잘해. 알지? 의외로 존나 잔인해. 무엔터에서 지금 한 명만 빼야 된다고요. 최군. 최군이겠지만. 알겠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야 너나 나도 이렇게 87년생인데 꼬다 넣은 보리 자르냐? 맞지? 아, 내가 이래. 나도 리글 돼서 버려야 되는 이유순이야. 공격받아. 봉준이가 하면 코트한테. 아 네, 최군아. 아 네, 코트 같아. 아 그럼 진짜 질문 좀 센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질문 센 거야 이거. 존나 세. 아르미님 말고 역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만. 자, 5초 줍니다. 5 4 3 2 1 개새끼야.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좋던데. 아, 이거 안 돼. 날조하지 마. 아, 진짜 봄이를 좋아하면 안 먹어도 돼. 어. 진짜 봄이를 마. 뭐 자, 양심이야, 양심. 그래. 뭐 봄이야. 마셔. 아 이거 빡세. 우리 그때 진짜 존나 먹었잖아. 음료수인데? 너무 좋은데? 좋지. 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나야? 어. 아, 자. 주세요 형님. 어. 꼴대 넘기 말해. 나는 생거 해도 돼. 진짜? 아 그럼 이거는 질문이 중요한 거야. 나는 타미미를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 실명. 아 대답은 못했으니까 마실게. 어이 세게 하래매.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아니다 이상. 아닙니다 타미미님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 어 그냥 그냥 나 그런 거 없는데 어 알았어. 그런 거 없는데 하면 되잖아. 없어 그런 거 없어. 타미미님 아니야. 하영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가자. 이렇게 해야 재밌어 여러분들. 가자. 이거 씨발 너 술 먹어야 될까 김봉준? 아 말해. 어 말해? 말이 작다? 말해요. 어 좋다. 아 말해 농담해. 왜냐면 아 뭐... 이제 반대로 가지 인정? 오케이 반대로 가자. 왜냐면 아니 왜냐면 반대로 가야 재밌지. 어 맞잖아. 내가 최군 형한테. 아 예. 술 먼저 주세요. 아 나 지. 여러분들 타비미님 방 혹시 방송 중이면 피해 좀 안 돼. 아니야 다 블랙이야 근데 진짜 나는 루머야 루머. 저가 최근 형한테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BJ 말고 사귄 사람 여자 한 명만 되세요. 누가 누구를? 형이 사귀었던 사람. 뭐 마시던가. 아니 뭐 어떻게? 아 미친년아 그걸 어떻게 해? 어 마시던가. 아 그러면 어. 아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그래. 아, 네. 어, 아 진짜로. 어. 아 마시던가. 술 마시고 싶다매. 아 술 좀만 낮출게.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서. 어. 아이 뭐 술을 낮춰 먹어. 그래 좀 돌려서 얘기하자 근데. 아 돌려서. 실명이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실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뭐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해야겠네. 어. 아 그래, 인정 그래. 인정. 아니야 근데 낮추지 마. 왜? 대답 안 하면 되잖아. 내가 먹었지만 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낮추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잖아 뭘 낮춰. 내가 지금 먹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질문 자체에 타비의 발언만 안 나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 인정? 아, 인정? 질문 자체에서 다른 말을 안 나오면 돼. 인정. 아, 말이 너무 많다. 근데 빨리 마셔. 그럼 최군 형이 코트 형한테 하는 거지? 그지 그지. 간다. 아니야 아니야 최군 형이 하는 거야. 최군 형이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한 번만 쉬었다 먹으면 안 돼요? 아이 뭐 상남자끼리 무슨 그래 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반만 마셔. 아 됐어 됐어 야 그래 아 됐어 됐어 양이 너무 많아. 아, 양이 많긴 해 양이 많긴 해. 이런 거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 봐줘야 돼. 아 안주도 더 시켜라 최군이. 아 그 코트 형 먹을 거 없다. 와 아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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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 형이 해 코트 형한테. 나는 랄프 월급을 얼마 준다 저번 달 기준. 개토 이 새끼야.
말보다 한번 드시던가. 이거지. 야, 중독 질문 안 된다. 중복 질문 안 된다. 야, 아, 좋다. 꼬지 같은 거, 꼬지. 아, 지금 나만 당할 수 없지.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네,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어. 독 난다. 나는. 어, 나야? 어. 어, 오케이. 야, 무조건이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어. 철구가 제대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 아니? 이건 진짜. 아 뭐야 병신아 존나 약하잖아. 진짜 안 돼. 실명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이건 진짜. 아니야. 어 이건 진짜 아니야. 아 그래? 나 이제 일로 간다. 어 가 가. 아 존나 약하잖아. 씨. 아랫님이랑 사귀기 전에 누구랑 사귀었어요? 사귄 사람은 없어요. 아니 이름. 어 빨리 가네. 이름. 이름? 이름. 일반인인데 이게? 아 그래? 어, 오케이 어, 너무 아, 일반인 어, 시켜. 어, 말해 시켜. 어, 일반인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친. 호태 형이 최구 형한테. 어. 어.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잠깐만. 이 새끼 뭐 없다. 원수가 고맙다. 아니 아닌데. 지금 중복 질문 안 돼요. 뭐 내 직원 월급 안 됩니다. 어, 알았어. 자 간다. 나는 아 씨발 뭐 없는데 아. 아 좀 생각해도 돼. 어. 좀 생각하고. 어. 좀 생각하고 어, 하자고 하면 돼. 반대로 보면 제가 공격할까요? 나는 오. 최근에 이렇게 낸 앨범이 내 앨범 어 어 아 씨발 말리네 아 진짜 뭐 이렇게 아 저 잡아 아 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힘드네 아 뭐 내 앨범이야 뭐 앨범 드립이야 형 너무 늦었어 갑니다 아 그래 아 나는 태훈 형이가 태훈 형이가 갑니다 해봐 해봐 나는 이소룡 빼고 어. 비글즈에서 정식 멤버잖아 한 명을 방출시켜야 된다면 이 사람을 방출시키겠다 창현 개새끼야 왜 진짜로? 창현을 방출해야 돼 어 이 어, 새끼 안 통하네 아 이 어. 새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이 나한테 오케이 너 쉬웠어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최근에 보미가 살이 좀 찐 것 같다 어 아 이 새끼 뭐야! 아니야, 이렇게 아니 이게 안 되네. 난 좀 세게 하는 거 아니면 안 돼. 세게. 대답 안 하면 되잖아. 대답 안 하면 되잖아. 아 그래? 어. 그래. 아 됐어. 어차 한 거야. 아, 그래, 그래. 봉준이 고트한테 공격해. 어. 아니 그 봉준이가 나한테 공격이야. 아 내가 최고자한테. 어. 난다. 아 게임 이해를 못했다 얘가. 어. 질문은 내가... 존나 세도 돼. 아 상관없어. 질문 갖고 아, 그래? 이거 안 먹어. 근데 아까 알았어, 말한 게 뭐냐면 탑이 언급이 안 되는 거야. 뭔지 알지? 어. 그러니까 탑이 언급 안 되면 뭐가 할 거야? 나쁜 언급 있잖아. 알았어, 그 탑이가 욕 먹을 수 있는. 하면서 공범페이 몇? 나? 아니야. 아 너 그래. 너. 공범페이 얼마? 개새끼야 공범페이. 뭐 어쩌라고? 와 아니 근데 이... 아 이거 근데 까먹은 건데 욕 먹어. 존나 욕 먹어 이거. 아 이거 먹겠습니다. 아 이거 좋아.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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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맛이 당겨 아니고. 아니 근데 존나 맛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너 그렇게 어. 나왔어 이거. 아, 진짜 필버스 어, 들어가자. 오케이 그거 나왔어 오케이.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와. 야 국자 좀 줘라. 나 봉준이한테 공격이야? 어 나한테 공격 이제 내정 좀 오긴 오는데 그래 아 이게 왜냐면 니네가 워낙 뭐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건사가 없는 애들이라서 최세건
새끼 막 갔네. 아 해봐 해봐. 아 이런 거 아 그거 내가 막 먹는 거야. 아 좋아 좋아 내가 먹는 아, 진짜? 거야. 어 내가 먹는 거야. 그래? 아, 아. 왜 먹지 이게? 왜 먹지? 최근에 섹시했던 적이 언제냐고 물어본 건데. 아니야. 내가 먹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멋있다. 지켜주네. 한번 치트키 썼습니다. 오케이 가자. 안 된다. 증봉 안 된다. 증봉 안 된다. 안 된다. 아 여기 한 시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헉. 아 머릿속 세고 있었어. 내가 누구한테지? 이번에 코트한테지. 아 코트야? 코트야? 아 갑니다 형님. 갑시다. 야 매겨라. 재산 1,000원까지 다 공개. 아 디테일하게 가야지. 1,000원까지는 단위는 몰라. 아 그러면은. 근데 10억 이상 있어. 안돼 안돼 그럼 안돼. 아 안돼. 안돼.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37억이면 37억. 10억. 에 지랄하지 마. 뭘 지랄이야? 네가 왜 지랄해? 아니 내 얼마 나가면 내가 얼마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뭐 내 재무 설계사야? 네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러잖아. 병금은 어떻게 10억? 병금은 안 10억이야? 어, 아니 재산에서 재산에서 1억. 어, 나 진짜 얼마 없어. 진짜 돈 없어. 네 롯데캐슬이 얼마인데? 그거 내 거 아니야. 자가 아니야. 전세 아니야? 전세야. 응. 야 내가 그럼 세금 낼게. 나는. 아 여러분들 10억밖에가 아니고 10억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여러분들 알잖아 방송 얼마나 오래 했어. 내가 얘를 버는 거 아니까. 아 알겠어. 10억이 비하 아니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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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타국 출신 여성과 섹스를 했다. 해본 적 있다. 아 근데 왜? 아 이 새끼 병신이네. 왜? 내 방송 안 봤지? 어, 왜 없어? 오 야야야야 내 방송 안 봤지? 아니 왜? 아 근데 이 새끼 왜 왜? 나 방송 중에 만났던 여자애들 반말했어. 어 그래 했어? 어 아 했어? 오 바로 안 했네. 일본 여자, 중국 여자, 캐나다 여자, 프랑스 여자 다 말했다고. 아 진짜? 그래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어. 많이 해라가 뭐야? 어. 가급적으로 많이 했네. 아 이건 좀 쉬었다 할까? 네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자. 쉽다. 아 여러분들 10억밖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알죠? 아 근데 나 솔직히 아 됐다 넘어갈게. 왜? 너가 구라쳤다고 내가 생각한다. 뭐가? 이거 나 구라쳤다고 생각한다. 아니 왠지 알아요? 김봉주 씨? 코트가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뭘? 아 넘어갈게. 이거 넘어. 이것도 아 10억밖에? 아 10억밖에 아니고. 아, 오케이 넘어갈게. 아 근데 저는 코트 씨. 나 존댓말 하는데 왜 응이라고 하냐? 예 말하세요. 왜요? 뭐요? 부러웠어. 뭐가요? 뭘? 아 어제 엊그저께 어몽어스 할 때 존나 부럽고 나 내 팬들한테 존나 미안했어. 아니 내가 일부러 이 새끼 존나 감성적이네. 너 무슨 여성형 유방 있냐? 뭐 그, 여성형 유명한 니가 있잖아. 시가 여성으로 뭐 많이 나와? 요즘 왜 그래? 아니 새벽 3시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좋지 좋지 좋지. 그런 얘기 해서 뭐해? 아 그래? 또 잘하고 하면 되지. 그래. 언제 근데 이게... 제발 그런 것은 하지 마. 뭐. 끝 컨텐츠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정신 부여잡고 하지. 어 나 못 하겠어. 대수 없어. 어제 존나 싸대기 존나 치고 싶은 친구인데. 근데 형이 빼줬다매. 어 그래 창현이 형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야 얘 생각해갖고. 아 그니까 나 그 실시간을 못... 보고 있었어. 아 너 못 하겠더라. 고맙더라 진짜로. 왜냐면 이 형이 못 하겠어. 웬만하면 그 말 안 하는데 얼마나 좀 약간 막 이렇게 안 어울리고 이랬으면 이 말 했겠어. 또 형이 또 이렇게 딱 중간에 하던... 채팅창을 껐는데 다 나락인 거야. 아이 그건 원래 그래요. 그 저기 아 그리고 근데 김보... 솔직히 팬덤이 좀 적잖아.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왜 팬덤이 적어? 너 말고 나 안 적어. 아니 말귀 못 알아듣네. 네 어 팬덤이 적으면 약간 채팅창이나 민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같은 행동을 해도 팬덤이 좀 적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게 더 생겨. 맞지. 어 팬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여론이 돼. 맞아. 어 그건 맞아. 그래서 근데...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가. 근데 김봉준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시청자 따이면 48시간 방송하기로 했어. 아 진짜?
48시. 원래 이제 방송 접는다 그랬잖아. 근데 48로 줄여준 거잖아. 인정? 오케이. 여기서 인정해줘. 자, 김봉준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따이면 48시간 방송. 48시간. 오케이. 지금 오케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지. 너도 아 240시간 안 되겠어. 240시간을 못 하지. 지금 막 연예인 데리고 이러면 빡세. 48시간. 야 그거 왜 안 했어? 그저 박명수 형님 저기 한다고 했었잖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언젠간 해. 약간 미끼 상품 아니었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맞지? 너 명수 형님 팔았구나. 야 이 새끼 머리 좋아. 응? 수지 이 뭘 계산기야 계산기. 전자계산기야. 미끼 상품이었네. 언젠가에? 야 그럼 계약 없는 약속을 받고 너 무엔터에 들어간단 말이야? 너 무엔터에 무임승차하니? 꿈은 현실이 됩니다. 조만간입니다. 드림스 컴처럼. 무조건 합니다.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아, 잊지 말아주세요. 형이 저 그거 좀 주세요. 무임승차라뇨. 믿기 상품. 거의 매물이라뇨. 안 그래도 스톤 아일랜드 바지 입고 왔는데 지금. 응? 야, 거기 멤버. 아, 야 이거 한 편 벌써 다 먹었네. 아, 근데 술 존나 잘 들어가는데. 어, 아, 좋아, 좋아. 나 너랑 있으면 좋아. 나도 너랑 있으면 좋아. 아, 진짜로. 진짜. 둘이 동갑이니까 친하게 걸어. 야, 진짜 오래 가자. 진짜. 오래 가자. 오래 가자가 아니고 이 사람 막 그냥 네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 아니, 네. 방송을 그건 맞지. 뭐 생명 얘기라고 했어. 뭐 생로병사의 적이야? 이렇게 너도 나를 병이야, 네가? 너도 나를 대비해서 네가 존나 젊어 보이려고 하는데 역겨워. 너도 꼰대잖아. 나 꼰대지. 근데 코트 장례식장에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인데. 아 이건 또 장례식장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니, 있어. 이제 30대 적인데. 그래. 우리 아직 창창해. 그래. 야 인마 올 땐 그래도 갈 땐 순서 없지. 그래 순서 없긴 해도 열심히 그 해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일주일 뒤에 거루 형 출소하신다. 그러니까. 출소한대. 근데 왜 내 생각은 나는 아직도 제일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 구치소 앞에서 누가 모발 야방으로 두부 줄까? 나는 그게 가장 그거 괜찮은 콘텐츠인데? 그래? 응 재밌지 않아? 아 좆됐다 왜? 이거 보고 있는 철구 형이 그래 내가 봤을 때 10만 명쯤일 거야 이거 보고 있는 철구 형이 가겠다 아 웃기기 근데, 존나 웃기잖아 근데 의외로 출소했는데 정배우가 나와있어 안녕하세요 정배우입니다 이러면서 정배우는 어떻게 된 거야? 배우? 몰라 그 새끼 이번에 나 까다가 내가 너한테 정배우가 한번 최구님은 운영자한테 생일 카톡도 보낸다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 약간 인방길러들 등에 업고 약간 그래. 잠깐 신났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하는데 K한테도 사과했대 이번에. 그래 그래. 노선 확실하게 잡아야지. 네. 그러게. 말 나온 김에 뭐 정배우님이 이제 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가 이제 좀 약간 우덜식이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형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우덜식 맞지. 그건 맞아. 솔직히 맞아. 나도 인정. 내가 말했잖아. 같은 발언을 해도 좀 약간 아프리카에서 좀 보호받는 그런 아프리카의 가호를 받는 사람들은 좀 처벌이 덜해. 그건 맞아. 누구는 사형인데 누구는 그냥 곤장 처벌이야.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방송으로 조세가 야방을 해서 비키니를 입었었는데 조세한테 경고 간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듣자마자 방송에서 운영자한테 바로 따졌지. 아니 얘한테 왜 조세? 넌 그런 거 얘기해? 난 바로 얘기하지. 존나 정의롭네. 조세 정의준. 방탄조끼도 아니고. 진짜. 아, 얘한테 그거 하냐. 또 저 얘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내가 바로 말을 했지.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미담은 원래 자기 입으로 풀어야 돼. 그건 맞아. 맞아. 형 최근에 미담 뭐 있어요? 미담? 네. 나 미담 엄청 많지. 아 진짜로? 많은데 내 입으로 또 얘기하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안 하고 있어. 아 진짜로? 안 하고 있어. 나는 그거 하고 있어. 그냥 기부. 기부? 많이 해. 아니 많이 해 진짜. 아니 많이 하라고. 아니 너도 문제가 뭔지 알아? 너 씨발년아 이거. 아니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솔직히 너 원래 이러지 않았지? 크리스마스 때도 구세군 냄비 앞에서 막 딸랑딸랑 하고 있어. 난 배달을 안 받아줘. 난 대인지를 피하듯이 피해. 다른 데로 가. 왜? 아니 난 솔직히 내가 불러서 오지 않았나? 뭐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몸으로 때우고 싶어. 아,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한잔 하시죠 형님들. 고메. 좋다.
이렇게 술 먹방 또 욕바지가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어. 욕바지 누가 하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합니다. 아, 내 코트야. 어. 내 성대모사 하게 해도. 아니 재밌다고 하시니까. 너 오늘 근데 열심히 하고 왔다. 나? 나. 너 오늘 뭐 했는데? 어, 이 친구가 봉선 뭐 하는지 몰라? 척하지 마. 자고 있어서 모르지. 어. 뭔 소리 하는 거? 누 인마 누구도 방송할 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뭐 했는데? 벨라 가르테님 합방. 많이 해. 아니 많이 하라고. 아니 많이 하라고 합방을 많이 해야지 방송이 나야지. 너 비글즈. 아이 새끼 뭐 말을 못 하겠네. 비글즈로 10만 찍은 게 네가 10만이 아니야. 알아. 알았어. 너 이러면 너 불편해해줘 우리. 알았어 알았어. 어, 뭐 어떤 반응을 해 그러면 많이 하라 그러지. 아니, 많이 하는 게 맞지. 해줘야지. 어 많이 해. 벨라 형이 좀 약간 만족했어요 형님. 뭐가? 벨라 가르테님이랑 하고. 그래서 오늘 나 휴방하려 그랬으니까 그 만족이지. 아 근데 저 형은 휴방을 좀 잘 안 하더라. 나 안 하지. 진짜로. 나 마인드가 썩었어. 왜요? 휴방할 바에는 방송해서 2,000개라도 받자 마인드야. 그게 왜 마인드가 썩었어? 그러니까. 썩은 것 같아. 왜냐면 휴방할 거면 확실히 쉬고 풍을 좀 벌어, 그러니까 풍이 아니고 좀 컨텐츠를 따서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방송 들어서 풍 받자는 거니까. 나는 몸이 썩었어. 너무 많이 처먹어. 왜 이렇게 많이 처먹지? 나 좆됐어. 그래, 너 몸 썩이고. 내가 봤을 때 살 더 쪘죠. 유효 왔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몸이 썩은 게 아니고 마인드가 썩은 것 같아. 왜? 컨터 형이? 어? 컨터 형이 썩었어. 왜? 아 좋아, 네가 비글즈 들어가고 뭐 나 유도해주고 좋아. 근데 요즘에 너 뭐 안 하더라? 방송을? 나 방송 이틀 내내 했잖아. 이틀 내내가 아니고 이 사람아 네 콘을 해야지. 아 내 방송? 언제까지 10만 콘텐츠에 이끌려 갈 거야? 그래, 그것도 맞지. 어, 근데 네. 거기서 유튜브 콘텐츠가 많이 나와. 유튜브 각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봤다. 그러니까 근데 나 요즘에 딜레마가 뭔지 알아? 뭐?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하다면 사람의 에너지가 100이잖아. 그럼 100을 옛날 같으면 내 솔방에 쏟고 뭐 했다면 봉준이랑 합방할 때 하면 되잖아. 그게 유튜브 주에서 잘 나오고. 만만형이랑 할 때 하면 더 잘 나오고. 너랑 하면 더 잘 나오고. 그럼 내 솔방에 자연스레 안 쏟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사실. 맞지 맞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랑 하면 사람 더 많이 보고 너랑 하면 더 많이 뭐 꼰이야? 아니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진짜 안 내려갔는데 집을 아빠랑 있는 것 같아.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소리만 계속 들어 진짜. 그러니까 그래 서울의 호남이다. 아니야 똑같은 소리만 계속해. 봉준아 그래도 네 옆에서 너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봉준아. 아 나 욕해? 채팅창 욕해? 근데 얘가 쓴소리 들을 만큼 얘가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 봉준이가. 잘하는데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건 조봉준 씨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의 흥 이후에 온 사람들이에요. 맞잖아. 혹은 흥하는 과정에 함께 했거나. 나는 당신의 조실 때를 봤잖아. 뭔지 알아? 유일하게 당신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씨발 짜증난다. 못 듣겠다. 적당히 좀 해라. 아이 친구야. 한 잔 주라. 그래 한 잔 줄게. 아 이 새끼 왜 이래 오늘. 미안해. 원래 이래? 너랑 같이 있을 때 계속 이래? 그러니까 너 방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임마. 야 뭐 너 왜 그래? 아이디어로 버티고 있어.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 좋아? 인정 인정 진짜. 이번에 저 철구 형 타인의 삶 그거 그만 얘기해. 철구 형이 한 거야. 아 진짜? 와 그거 진짜 아이디어 좋더라. 아이디어 진짜 좋았어. 야 근데 그게 거의 너의 원맨쇼라서 약간 현타 올 법도 한데 그래도 컨셉 유지하고 끝까지 잘 가더라. 아 근데 철구 형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진짜로. 이건 BJ가 누가 따라할 수가 없어. 맞잖아. 잘하는데 옆에서 보는데 소름 돋더라고. 와 이 새끼 씨발 대단하다. 아주 확실히 봉준이 몰입도가 좋게 그런 걸 잘해. 진짜로. 얼음 좀 줘라. 배울 점이 많지. 근데 나는 코트 형이 좀 약간 많이 바뀐 게 옛날에 이 형 절대 와 여기 나올지 누가 상상해. 여러분 인정? 와 근데 코트 형 진짜 많이 내려갔다는 게 진짜로 많이 느껴져 진짜. 이젠 내가 내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 같아. 진짜로? 화합을 해야 돼. 화합. 근데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 솔직히 말해서 한 곳이 파는데 그거를 꺾을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다가 내가 아프리카 내에서 방송적으로 고독사 할 것 같은 느낌? 아, 좀 도태되고. 나도 그거야. 도태되고 그거야. 약간 그거야. 그거 될 것 같아. 나도 코트가 그때 술 먹어서 했던 말이 그거야. 너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갈 수 있어. 그냥 누구든지 최군은 누군지 알 수 있어. 근데 그냥 최군으로 끝나. 나 그게 너무 잔인하더라고. 그리고 나 혼자서 방송을 막 계속 진행하는데 이제 나중에 BJ들끼리 뭐 얘기가 나와. BJ 얘기가. 근데 코트 딱 했는데 BJ들끼리 분위기가 약간 약간 이렇게 넘어가게 돼버리면 내가 BJ들 사이에서 그런 이미지가 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안 하면 안 했지.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어요. 와. 근데 밖에는 뭐 솔직히 자존심에 그게 어딨어. 아, 방송에 맞지? 그건 맞아.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형이 자존심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별풍선 많이 터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더 잘 되고 싶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내가 혼자 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 그건 맞아. 근데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랑 학교하는 이 시간이 24시간 끝날 때 딱 되고 나니까 너무 나한테 큰 추억인 거야. 그래갖고 울었어. 야! 그래서 울었어. 와,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해보지? 근데 굶어 죽을 일은 없지만 좀 굶으면 안 돼? 살을 좀 빼. 잠깐만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드립이었는데 니네 이렇게 한숨으로 나 옥죄면 나 방송 못해. 나 방송 아 이제 존나 찐따 같네. 얘도 왜 그래. 그래 이런 또 뭐 개새끼들아 웃겼잖아. 아 근데 형 여자친구 하면 사귀어요. 나? 나? 네. 나 그래 나, 야, 나 이번에 시조세가 뭐 시조세 크루 투 해가지고 저 뭐 특패 데리고 왔거든. 특패? 특패. 아, 그 타로 올해 나 대상운 있대. 어? 대상운 있대. 아 대상운이 아니라 대상운 있는데 여친운이 없대. 아 그건 왜냐면은 군이가 아까 뭐 솔직히 그 우리 척척 챌린지 방금 했었을 때 내가 이 얘기가만큼 안 하려고 그랬거든. 역해 말기를 좀 쓰레기같이 알아. 아 맞아요. 어, 얘 넌 좀 약간 역캠을 너무 좀 안 좋게 보는. 맞아 맞아. 너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 맞아 맞아. 어떤 면에서? 왜냐면 형이 이미 역캠 딱 봤을 때 아 쟤네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역캠도 역캠 나름이지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 네가 창은 형도 아니고 뭐 네가 무슨 역캠을 걸러 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어. 네가 역캠한테 당해보기로 했어. 아니 뭘 해봤어? 창현이 형 당해봤어? 창현이 형은 뭐 나름대로 당한 게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아니까 BJ들 공감을 해주잖아. 뭘 당해봤을 거야 형이? 아니 너는 방송 내 쪽으로는 방송에서는 약간 역캠들한테 막 이렇게 탐방도 다니고 하면서 역캠들을 많이 띄워주잖아. 근데 방송 이제 뒤쪽에서 BJ들이랑 얘기할 때는 약간 거의 창현이 형 마인드야. 그래. 그래. 그거 좋은 게 없어.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 아니 역캠들 좋은 사람들 많아. 너무 다 한 통속같이 보면 안 돼. 좋은 역캠도 사람 따라 다른 거야. 사바사야 사바사. 맞아. 역캠이라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역캠 아니면 누구 만나. 그건 맞아. 솔직히 맞지. 형님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캠들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수가 막 권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시청자 수에 따라서 역캠들 막 만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래 방송 열심히 하면 알아서 역캠도 여자도 따라오는 거야. 그래 그 형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형이 어떻게 보면 잘해서 그러는 건데. 나 그럼 화정이. 그건 또 아니죠 형님. 왜 안 돼? 나 시청자 많이 봐. 뭐 무슨 뭐 뭐 지목 아니? 여기 어디 왔어 지금? 아 장난해. 어. 아 장난. 뭔 화정이에요 형님. 그리고 화정이랑 너랑은 안 맞지. 그래. 어. 그럼 몇 번 말해 야, 진짜. 화정이 화정 씨가 만약 이 방송 보고 있었으면 직업하지 마. 형님 바로 차단했어요. 그래 왜 그래? 좀 주제에 맞게 만나. 그래. 니네 나 화정이랑 사귀면 니네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내가 있는 거 다 줄게요 그냥. 너 진짜. 5억 줘 그러면. 네 다 줄게요. 너는? 그냥 부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 돈까지는 주고 싶지 않아. 여기 돈을 줘야 돼. 여기다 돈을 걸어야 돼. 맞잖아. 그냥 부러워 이거 하고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대상 미쳤나 똑똑하네. 5억 사기단 간다. 하정 말고 하정이 말고. 아 됐어. 내 여자 얘기하지 마. 나 여자 없어도 돼. 나 혼자 살 거야. 한잔해. 난 지 좋다는 여자도 있는데. 아 몰라. 난 내가 좋은 여자가 좋아. 그래 형님 좋다는 다 여자들 다 에이 뭐하노 형님의 배경을 보고 아가 뭐요 뭐하냐고 뭘죠 잔 줘봐라 나가 네 잔을 봤는데 원샷 하기도 전에 반샷을 남겨놓고 저 스트라이프로 매겨볼대
그레이 새끼야. 이거 시볼라 막 뭐 하냐? 너무 쬐깐 너무 얼마 안 먹는 거야. 아, 시볼라미 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죠, 이게 새끼야. 아, 잘못 어? 까까바시 와르바시 먹어. 그렇지. 알았어. 까까봐요. 밑자를 빼보면 안 되죠, 우리가. 뭐들끼리 이거 대가해. 맞아, 왜 까까봐요. 아니, 듣자본께서 아버님 생각이 호남 잘하면서. 아니, 당신들도 맞아. 안 먹었잖아요. 당신들? 예. 네. 인김이, 시김이. 농도를 봐야, 농도를. 아, 농도가 딱 맞지. 어이, 귀신새끼야, 우리는 노랭인디, 니 뭐야. 아, 맞아, 맞아. 안녕하십시오. 아, 나 약해 부려, 약해 부려. 감스트랑 아, 얼마 전에 했던 거 그거 진짜 감동 깊게 봤는데 그거 조회 잘 나왔지? 아니요. 아, 그래요? 어, 얼마 나왔어? 조회수 나 신경 안 써. 5만 나왔어, 5만. 아, 진짜? 왜, 왜, 왜? 혹시 감스트가 치트키나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 맞지? 아이, 그 내일 방송. 야, 어때 감스 데리고 5만원 찍냐? 아이, 씨발라마, 씨발, 내가 방송. 야, 이쯤 되면 네가 적재기 아니야? 제이가 아니고 인마 내가 감스타한테 얘기하지 말 얘기했다니까 내 거 올리지 말라고 유튜브로. 네가 뭐 토마토야? 토마토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 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유튜브 기준이요. 어. 내 감스랑 10월 10일 잡혔습니다. 어 또? 아 어, 또 아니고 그날 잡아봤잖아. 와. 그래서 그날 아이돌 내 승기 야가 와 오 레전드 아 성대모사 싫어하지 오 레전드입니다 됐어. 아 근데 눈치가 진짜 없긴 하다. 왜? 진짜로 방송에서 약수한 거죠. 방송 끄고 계시게요. 방송 끄고. 응. 아휴. 어떻게 스테이 거절해? 맞잖아 형님. 맞아. 어 나 씨발 무인투 크는데 왜 그냥. 스테이 어떻게 거절해? 그 형 착해가지고 어떻게 거절해? 확실히 영향력 높은 사람이 하는 것도 조회수에 도움 되지만 그 안에 알맹이도 진짜 중요하긴 한다. 아, 그러면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저희 학고가 섭외하면은 못 거절해? 너가 100만 찍는 방법은 있어. 조회수 하나 합방해서 누군지 알아? 누군데? 퓨디파이. 아 왜? 시발년아 어떻게 합방해? 유튜브 1등이 퓨디파이잖아. 저기 퓨디파이? 어 그 사람이랑 하면은 너는 야, 100만 찍을 수 있어. 퓨디파이가 누군지 몰라. 아 몰라? 누군데? 뭐, 퓨디파이 1등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어 스웨덴. 캐나다. 스웨덴. 스웨덴. 캐나다. 응, 캐나다. 어. 저거 진짜. 퓨디파이 한 달 수익이 5천억. 5천억? 5천억. 아, 5천억 아니야, 에바. 5천억은 아니지. 500억. 맞아, 500억이야. 500억. 아니야! 1년에 5천억. 5,500억 찍었어. 아, 일... 500억. 맞아, 500억 맞아. 아니야! 한 달에 500억. 아, 500억? 어떻게 벌어? 1년에 5천억 넘게 벌었다니까? 맞아. 아이, 뭔 아니야. 5천억. 맞아! 아, 진짜 맞아. 이거 5천, 아니, 검색해봐. 피디파이, 예. 그, 뭐, 1년에 5천억은 맞아. 그니까, 한 달에 500억씩 버는 거야. 유튜브로. 5천억이라고? 1년에 5천억. 5천억? 5천억. 미쳤지? 보람튜브 짱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야. 5천억? 그럼. 와. 나는 5천억 벌면 구독자가 1억이야. 씨발 다 싸대기대로 다닐 거야. 뭐야? 왜? 왜 돈 많고 내가 위치가 올라갔다고 남들 싸대기를 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니네가 받아주면 다음 티키타카 하려고 그랬지. 아, 이거 어떻게 티키타카 할 수 있어? 해봐. 네 머리대로 굴려봐. 어 그러니까. 맞아. 나도. 잠깐만. 화장실 갔다. 아 씨발 싸대기를 존나 맞아야 돼. 아, 진짜 반대로. 좋겠다. 진짜로. 뭐야 씨발. 꺼져 그냥. 코트 형 씨발. 무엔터 개고네하게. 꺼져 그냥. 근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야, 씨. 어, 입 대빨라가지고 막 재수 없어, 막 그렇게 헤어져.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수치해서. 나한테 왜 그래? 난 좀 약간 이런. 아, 정말 아프다. 5천억? 응. 아 진짜로? 자 그럼 형 이거 갑시다. 왜? 뭐야? 나 아니야? 유튜브 스튜디오 서로 까기 합시다. 형 깔려 있을 거야. 스튜디오가 PC보다 더 잘 나오더라. 아 그래요? 응. 아 그거 감안하고. 어. 나 깔아 있어. 플러스 한 4,000달러 해야 돼. 아 3,000달러 정도. 아 진짜요? 3,000달러 정도 차이 나. 아 진짜로? 어. 이게 좀 느려. PC보다. PC는 실시간인데 나는 풀 영상이랑. 뭐 하이라이트 채널이랑 다 해가지고 33,000달러 정도? 3천만 원? 그지 3,000 그 환율로 계산하면은 한 3,600 정도? 와. 어.
미쳤네. 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별풍선 너무 받으려고 하면은 막 이게 다 잘 안. 난 별풍선 받는 방법은 10년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정확하게 몇 년 전에 형의 생일 방송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난 코트의 팬이었어. 진짜 이건 진짜. 리얼 팩트야. 내가 진짜 그 노래하는 코트 녹방 한번 따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진짜로. 와, 근데 그때 생일 방송 하는데 캠 진짜 길쭉하게 쳐들려놓고. 맞아. 맞아, 옛날에. 난 또 11시에 무조건 켜가지고 새벽 감성으로 막 방송 계속 했었어. 맞아. 그 감성이 근데 너무 좋았어.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 인터넷 방송. 맞죠? 진짜 혼자서 야부리 터. 맞아. 그리고 나는 어떤 방송을 제일 좋아했냐면 형이 그때 더 크로스에 그 김경현씨 김경현씨를 불렀는데 그 방송이 너무 좋았던 맞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예인과의 방송이었어. 맞아. 그 불러가지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 진짜. 4만 딸이었는데 그때는 엄청 컸었어. 4만 딸이 진짜 컸었어. 그래도 뭔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뭔가 한자리를 했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너네랑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진짜로 나는 아 근데 진짜 그때 방송 엄청 재밌었어 진짜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이 끝이구나 여기가. 딱 그렇게 생각했었어 진짜로. 그 나도 내가 막 방송을 너무 잘한다고 내 스스로가 막 뽕에 취해 있어갖고 합방하는 BJ들 막 되게 능력 없는 BJ로 생각을 했었지. 아 그때는? 그러니까 형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때 토크도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 적시적소에 드립치는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드립쳐야 되고. 맞아. 막 그래서 봉준이랑도 계속 했었고 그동안 1년 동안 했었던 그 합방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은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 막상 해보면 재밌기도 하고. 감히 얘기하자면 이제 아프리카에 역캠 빼고 솔방은 없어. 맞아. 이제 술방은 없어. 함스턴 같아. 함스턴은. 함스턴도 술방은 없어. 어제 하던데. 피파 카드 뽑기 하던데. 그게 어떻게 술방이구나. 그렇지. 아 보라. 그거 아 보라. 게임 보라 보라에서 술방은 이제 보라 없어. 술방. 보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술방은 없어. 그래 보라 술방. 소위 말하는 밤 10시에 메인 시간에. 보성이는. 밤 10시 메인 시간에 술방은 없어. 왜 자꾸 그 기준은 왜 네가 재단해. 보성이 개인 방송 잘해. 오늘 솔방 잘하더라. 내가 보성이를 깐 건 아니고 내가 씨발이야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너 봉준이가 이뻐한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아니 왜 질투해.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온도 차이 솔직히, 존나 느껴지거든? 아니 하루 차이. 야 봉준이랑 씨발 두 달 동안 맨날 같이 하루 사랑이야. 어차피 얘랑 나랑은 다른 크루잖아. 맞아? 그래 노선이 다른데. 너 진짜 그러지 마. 얘는 경부선이고 나는 저긴데. 야 그 가는 길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줘가지고 게스트 한번 띄워주는 게 봉준이 역할이지 뭐. 그렇지? 그럼. 게스트 띄워주는 거. 그럼. 하루 그런 거지 뭐. 초딩 새끼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존나 나한테 뭐 물어봐. 아 형님. 예? 형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은 맞아! 기대치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 넌 또 확실히 네 그게 있잖아. 네 그 근본이 있잖아. 진행. MC 하면 최군이지. 그래. 그 나 잘하잖아. 나 진짜로. 왜냐면 내가 없는 그거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 오늘도 방송에서 말했어요. 최군 형님이 또군이라고 하면 진짜 컨텐츠 할 거 없다. 솔까 너네 컨텐츠 짜가지고 뭐라도 하잖아. 그럼 봉준이는 편해. 옆에서 이제 봉준이 또 그 웃어주고 너가 또 진행하고 그래. 하면서 텐션이 살아. 너 같은 캐릭터가 크루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야. 맞아. 맞아. 형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내 팔걸이 그만 올리면 안 돼. 이거 내 건데 왜 자꾸 올려? 그만 올려. 그래. 진짜로. 근데 이제 좀 약간 이 새끼 뭔가 피터팬 증후군 걸린 것처럼 애기 마냥 행동해. 귀여워 보이고 싶어? 나 그냥 사랑받고 싶어. 네가 좀 애정결핍이 있지. 난 사람들이 나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너희 집 그 강아지 얘기해서 미안하다. 너 귀엽잖아. 근데 그 강아지도 애정결핍이 걸렸더라. 너 닮아가 그런지. 네가 뭘 한다고 씨발이야 나. 강아지 애정결핍.
아니 강아지가 예전 그렇게 걸렸어. 아니 형님. 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없는 사람 그 강아지까지 까니까. 야, 나 방송하는데 애들이 와서 애견 학대 해명 안 하잖아. 학대래? 어. 어, 아니 학대. 비둘기들이. 동물 학대는 안 했지. 어, 동물 학대 해명 안 하니까 진짜 놀랬잖아. 감정적인 학대는 했지. 아니 사료도 좀 좋은 걸로 좀 로얄 캐닌 같은 것도 좀 주고. 로얄 캐닌이 내가 주는 게 존나 비싼 거야. 아 진짜? 맞아요, 너 아니 인마 나우를. 사랑을 좀 해줘. 강아지 좀 키워봤나 인마. 로얄 캐닌. 김봉준. 네. 등이 대지 마. 일로. 이렇게 등 대지 마. 취해. 일로. 아니 아니 아가 아니고 이 사람아. 그렇지 그렇지. 한잔 하자. 아니 어. 내가 뭐 말 말하면 꼰대 하지 말라고. 너가 이러고 있으면 취하잖아. 우리. 아유 알아서 하게 더. 나도 남순이한테 같이 할 때 얼마나 코사리 먹었는데.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좀 먹어봐. 막 광유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은 아우 왜 저래. 같이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아니, 하는데. 아니 맛있는 거를 추천해 주는데 왜 저래 저래? 아니 속으로 그러지. 아니 알아서 먹을 줄 알고 그런데.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데. 나 그래서 남한테 절대로 강요 안 해. 그래. 어. 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꼰 이미지가 좀 있어. 어 요즘에 막 막내들 보면 20살 22살이야. 어. 아프리카도 언젠가 세대교체가 되겠다.